어머나, 돈 떨어졌네. 밥 먹고 해야 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오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 노래 좋아하지요? 괜찮지요? 어, 저 오빠가 내 스타일인데. 아, 혹시 장가 가셨지요? 장가 안 갔어요? 아니, 저렇게 잘생겼는데 여자들이 가만뒀을 리가 있나? 저기, 저도 시집 안 갔는데. 예. 시집 안 갔는데 저기 볼펜하고 종이 좀 줘라. 전화번호 좀 줘. 예? 어이, 지갑을 꺼냈으면 남자가 뭐라도 하나 꺼내야지. 그, 또 지갑을 꺼냈다 그냥 넣냐. 명함이라도 꺼내든가. 어머나 세상에, 나이는 얼마 안 됐네. 79년생이네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사갔어요? 약 잘못 먹었지요? 에이, 아, 또 약 국산을 먹어야 되는데 중국산을 먹어가지고 콜라탕사. 79년생인데 나보다 한참 동생인데 까먹지 마라잉. 고맙습니다. 그, 오빠 지갑 꺼냈는데 만원짜리라도 하나 꺼냈지. 그냥 여기다 만원짜리 하나 채워주고. 저기, 나도 공짜는 싫어. 나도 공짜는 싫은게 우리 저기서 선물 주는 거 있고 하나 드릴게. 나 술 먹으면 안 돼. 사람 쭈들쭈들해가지고. 내가 한두 번이 아니야. 월비도 내리나 갈 거야. 요거 진짜 영양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 피부 미용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근데 요거 드시고 나서 후식으로 엿 먹으면 그렇게 좋다 그러네. 후식으로 엿 하나 좀 이따 드릴까? 그럼 엿 좀 많아놨지만 저기 오라버니 쇼핑백에 엿 좀 많아놨지만 다 먹읍시다. 우리 이 동네 회장님 같으신데 엿 많아놨지 안 팔아 죽었냐? 솔직히 여기 도구에 오면 잘 된다 그래서 우리 딴 데 다 포기하고 여기 왔거든요. 진짜 쪽팔려 죽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일 저기 뉴스에 여기 다리 밑에서 집에 하나 죽었다 그러면 딴지를 알아. 그냥 쪽팔려서 확 죽어. 청년 회장님이셔? 다 콧구멍 회장님 같이 생기셨다 왠지. 어저께 저 이장님도 오셨다 가시고. 청년 회장님. 근데 콧구멍이 딱 회장님 같이 생기셨어. 훌륭해 보이시고 있어. 오빠, 엿 좀 많아놨지만 엿 없어요? 엿 없다네. 그럼 엿을 얼른 잘라. 회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엿 금방 따끈따끈한 거로 잘라서 갖다 드릴게. 노래 주세요. 우리 엿도 안 잘라놓고 뭐 이게 해겠다는 게 말겠다는 게 되지. 엿장수 아니요. 나는 엿장씨가 아니니까 그냥 엿담당은 아닌데. 이렇게 고급스러운데 엿장씨 같이 보이냐 내가? 그치? 그치요? 어쨌거나 엄마도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고우셔가지고 나 자꾸 엄마들한테 씻으니까. 어쨌든 제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 이상 못 핀다 그래요. 그치요? 열흘이 지나면 꽃도 이쁜 꽃도 지네. 화모는 11홍 건불 10년이라 했네. 제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다 해도 10년을 못 넘겨. 그러니까 높은 데 있을 때 잘 봐주고 그리고 이렇게 거지새끼들 무시하지 말고 엿도 하나씩 팔아주고. 그럼 또 우리 아산분들이 그렇게 매너 있으시다고. 저도 고향이 서산이에요. 충남분들이 원래 인정도 많으시고 매너도 있으시고. 노래 하나만 더 주세요. 식구들이 다 어디 가버렸네. 내가 놀러서 할게요. 남자라는
사랑 네가 또 약하도록